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조한 접종률과 해외 승인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을 중단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업계의 백신 개발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현장 접종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단가 백신의 접종을 금지하겠다, 이제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죠. 스카이코비언이 생산 중단에 이어서 이렇게 접종까지 멈추게 되면은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미 기대감이 많이 내려와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 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19 수혜주로서 SK바사의 이제 생명력 끝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사실 정부가 천만 회분을 계약을 하면서 뭐 SK바사를 좀 이제 지원해 준다 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스카이코비언 누적 접종자 수가 국내에서 3,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뢰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네. 이미 우리가 1차, 2차 백신 다 맞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단가 백신을 다 맞은 상황에서 뭐 지금 추가로 SK바사의 스카이코비언을 맞을 수도 없을 뿐더러 기존에 안 맞으셨던 분들도 맞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맞지 않아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다만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리병에 담은 완제품 생산만 잠정 중단하는 것이지 원액은 네.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유리병에 담아버리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지는데 원액으로 생산해서 냉동 보관하면은 상대적으로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생길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정부가 아까 천만 회분 구입할 때 그때 매출 수정치가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 원액에 대한 매출이 1,400억 원. 원액은 생산한다고 하니까 2,400억 원은 나눠서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 매출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 완제품을 이제 앞으로 내놓지 못할 것으로 지금 당분간 보이니까 2,000억 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고 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CDMO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노바백스 백신 코로나19 누벡소비드도 사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될 게 그 노바백스가 전 세계 CDMO에 다 계약을 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실 노바백스 백신도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일본 후지필름이랑은 이미 위약금을 내면서 그 CDMO 계약을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확인해 본 결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 기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래도 그 노바백스의 수요도 꺾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차피 코로나19 백신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이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은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기대감이 꺾인 것처럼 올 초에 22만 원에 달했던 주가가 3분의 1로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K백신에 대해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연이어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죠. 대표적으로 샤페론도 있고 신풍제약도 있는데 역시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도 사실 업계 전반적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면은 네. 뭐 상업적인 성공 기대감은 사실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임상 2상 취약을 완료를 했다, 네. 3상을 시작한다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우리가 보여질 수는 있어요. 보여질 수 있는데 아까 한미약품 사례도 이제 이어서 말했다시피 네. 이게 사실 좋은 성능이어도 시장성이 없어서 FDA에서 이제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시장성이 없어서 약의 효능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그런데 네. 지금 바이오테크들이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고 한들 이런 것들이 시장 침투력이 있을까? 이런 거 사실 뭐 중저소득 국가에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언도 지금 WHO 승인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오테크들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그런 네. 바이오테크들을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만으로 지금 접근하는 분들 아마 많이 없겠지만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안으로는 보는 것은 지금 어렵고 사실 뭐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어떻게 앞으로 계속 가져갈지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사실 이미 늦었죠. 이제 그런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조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서 한미약품 이야기했을 때 대표적인 제약주죠.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실적을 기반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모멘텀을 갖고는 이제는 뭐 주가가 반등하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약바이오주 좀 선별
판단할 때 실적을 좀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네. 지금에서는 약간 제약사들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오테크들은 네.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데 근데 지금 사실 뭐 유동성 장세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바이오테크들의 이제 모멘텀 수급적으로는 일단 불리한 상황이고 네. 제약사들은 사실 약을 항상 네.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게 경기와 상관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상승 모멘텀은 바이오테크보다 상승 적을 수는 있지만 네. 하방은 막혀 있다라는 게 이제 네. 좀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니까 네. 전통 제약사 중에서 네.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하는 제약사가 어딘지 사실 전통 제약사 중에서 워낙 돈이 잘 버니까 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제약사도 있어요. 이제 그런 네. 데서 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예, 오랫동안 네. 그 주가 상승은 없지만 물릴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전통 제약사 중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되면서도 신약 개발도 하는 뭐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한 전통 제약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두 가지 이슈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